국가랑은 또 다르네요. 크지 않은 네. 섬이지만 조류에 따라 어획량이 달라 좋은 자리 선점이 관건. 그래야 못해지는 대나무로. 이제 장대를 엮어 어구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대나무를 대각선으로 엮어서 네모난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지심도의 전통 장대잡이 모양입니다. 물고기들을 들어올릴 뜰채를 잘 거는 게 중요. 그물이 얇고 가늘고 크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해도 금방 찢어질 수 있거든요. 3미터예요? 그물 넣다 보면 부러지는 사고도 많이 나고 이 그물이 잘 넣기 힘든다고요. 보기는 이래도 이렇게 참 힘들어. 가파른 바위에 걸려 그물이 찢어지기라도 하면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 자리를 잡고 먼저 장대를 넣어보는데요. 들어갔습니다 일단. 뜰채 움직임에 따라 조류를 확인하면 준비한 밑밥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인내의 시간. 유심히 지켜보며 물고기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두 사람. 심상치 않은 고기들의 움직임 포착. 옵니다. 뜰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드실 수 있을까요? 일단 주변을 정리하고 지인과 함께 장대를 잡아 들어올립니다. 얼핏 봐도 굉장해 보이는 무게. 과연 이번에는 몇 마리일까요? 우와. 뜰채 안을 가득 채운 고기들. 오전과는 확연히 다른 양이 틀림없습니다. 아, 월척이다. 아, 대박이다. 와. 대박. 와. 한 방에 그래도 많이 떴네. 아이고, 금 쨘다 이거. 한 번 담았는데 화로통이 가득 찹니다. 나올 때 알지만 그래도 한 방에 그래도 한 그래도 4, 50마리 뜨니까네. 제게 그래도 좀 체면은 세네요. 아, 힘은 드시겠지만 보는 사람 재밌네요. 한 번 더 장대를 넣어봅니다. 일단 자리만 잘 잡으면 끝도 없이 잡힌다는 동네 사람들의 말이 거짓이 아닌가 보네요. 우와. 계속 잡혀요. 한 방 아니고 두 방이 끝났다. 와, 이번에도 역시 월척. 아까와 비슷한 양이 또 잡혔습니다. 계속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하루에 뭐 100마리 뭐 거뜬히 잡겠는데요. 진짜요? 이제 고기만 끝났다. 넘치네요, 넘쳐. 100마리 아니 이게 뭐 내 볼 때 200마리 되겠네. 와. 이걸 낚시를 잡으려고 하면 일주일은 잡아야 돼. 그렇죠. 와, 장대잡이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지고 오늘은 저녁까지 주인공이 쏩니다. 회국수 한번 해먹읍시다. 야, 남편 동일 씨가 회를 손질하고 아내 경자 씨는 집 뒤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준비합니다. 작은 크기지만 부부의 마음이 가득 담긴 곳이죠. 자, 손님들 이거 뜯어 잡수라고 오늘 이렇게 좀 심어놨는 건데. 푸릇푸릇 지심도 해풍 맞은 쑥갓이 풍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 준비를 해보는데요. 아내 경자 씨가 맛있게 비빈 국수에 동일 씨가 갓 잡아온 자리돔 회를 얹으면 그야말로 국수 반 고기 반! 풍성한 자리돔 회국수가 완성됐습니다. 초고추장의 새콤달콤한 맛이 고된 장대잡이의 수고를 싹 녹여주는데요. 원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늘 새롭게 맛있는 건 날마다 다른 날들이 펼쳐지기 때문이겠죠. 지심도의 강태공 동일 씨, 앞으로의 꿈이 있으신가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안대잡이 하는 이 전통 방법을 계속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